자, 이번 건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실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현재 교육 과정에서 고2 과정입니다. 고2 과정인데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이게 고1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 대신에 원래 무리함수 끝 뒤에 나오는 순열이라는 파트가 고2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점점 쉬워지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순열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아 경우의 수 한 10개 들어간 게 이게 더 낫다 생각할 겁니다. 순열 같은 거는 좀 더 뒤에, 내용 한 뒤에 하고, 일단 경우의 수부터 봅니다. 내용은 뭐 익히 많이 봤던 겁니다. 자, 기억나지 않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뭐 아주 포인트 빨리 잡아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나오냐면 또는 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자, 또는 이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요, 무조건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A를 하거나 또는 B를 할 수 있는 경우, 내가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갈 수 있는 경우, 서울에 가는 버스가 3대가 있고요, 부산에 가는 버스가 2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5가지겠죠. 갈 수 있는 경우는. 맞나? 버스 3대, 버스 2대, 그 5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버리는 거다. 합의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잘 나와있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이미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나왔죠. 맞나? 나중에 되면 이런 게 눈에 바로 포인트로 보입니다. 뭐 줄곧 갈 것도 없어요. 나중에 되면. 지금 쌤 보라고 해놓는 거고. 3의 배수 뭐였어요? 369예요. 맞니? 4의 배수 뭐였죠? 4, 8 있죠. 맞나? 따라서 또는이라서 3가지, 2가지, 총 4가지, 5가지. 이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 시행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곱의 법칙. 두 사건의 AB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곱이에요. 알겠니? 네. 자, 내가 주사위, A 주사위, B 주사위 됐을 때, A 주사위를 한번 던지고 B 주사위를 그 다음으로 연속으로 던졌을 때 둘 다 짝수가 나올 경우를 구하라. 맞죠? 이런 경우는 앞에 주사위가 곱비에 돼야 되고 뒤에도 곱점이야. 앞에 주사위가 홀수여야 되고 뒤에 앞에 주사위가 짝수여야 되고 뒤에 주사위도 짝수가 돼야 돼. 맞지?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세 가지에서 총 9가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그래서 경우의 수. 자, 곱의 법칙은 대부분 동시에 던진다, 또는 동시에 한다, 또는 잇따라 일어난다, 연달아서 일어난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건 다 곱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네 종류의 티셔츠와 세 종류의 바지가 있을 때, 맞지?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다. 생각해봐. 티셔츠만 입고 가면 변태 소리죠. 항상 하지 마. 네. 경찰처럼 웃었다, 내가 지금. 아, 진짜. 자, 본다. 티셔츠 4개, 바지 3개 있어요.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4 곱하기 3이에요. 어차피 내가 조합으로 맞출 수 있는 건 4 곱하기 3이란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 또는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졌대요. 됐나? 맞지? 그러면 A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짝수가 몇 개 있어요? 주사위 하나에 짝수 몇 개 있어? 3개. 홀수로 나오면 몇 개 있어요? 3개. 곱하면 9.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 당연히 여기서 나온 기본 문제들은 문제로 취급할 수가 없죠. 됐나? 내가 하나만 얘기하자면 경상계열, 그러니까 이제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이과, 문이과 통합됐다 하지만 어차피 그 계열로 나눠진다. 어차피 문이과는 있어요. 쌤 봤을 때는 그냥 문이과 수업으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확률과 통계, 흔히 얘기하는 지금 현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 너한테 나오는 지금 통계 파트는 빠지는 확률이거든요. 이 파트는 애들이 가장 쉬워합니다. 알겠어요? 왜? 일단 중학교 2학년 됐고요. 맞죠? 대충 공식 몰라도요. 막 이래가 손 이래 세알해가지고 하니까 다 나오고. 맞지? 그래서 수능 정시 때 공부 제대로 안 한 애들, 특히나 중인권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어등부 모의고사 문제들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쌤이 확률과 통계를 따는 내가 너한테는 이제 확률이죠. 확률 파트를 제대로 안 잡아놓으면요 나중에 제일 많이 틀린다. 그럼 단적으로 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단적으로 내가 모의고사를 풀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뺏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간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이 확률과 통계 문제는요, 확률 문제는요, 그 출제자가요 말만 조금만 바꿔놔도 계산 방법이 완전 다 달라져요. 함수나 이런 거는요 그래프도 그려놓고 뭐 좀 보면 돼.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못 푼다 하겠지, 맞지? 근데 그건 좀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문제 말 조금만 꼬아놓고 다 틀리거든요. 당연히 지금부터 슬슬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싫은 파트 아닙니다. 애들이 많이 쉽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얘기하지, 쉬운 건 쉽다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네. 어려운 거는 내가 얘기한 거는 지금 당장 배운 데 다 어렵겠지. 그런 건 내가 이해한다고. 근데 이거를 1년치 반복을 했다 싶을 때도 헷갈리는 파트는 확률 이 파트입니다. 확통이 계속 확통.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손 놓고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학교 모의고사, 이제 학교 내신 문제 교과서 제대로 안 보고 문제 쌤이 주는 내하고 프린트 풀고 뭐 시험도 몇 번 치고 이렇게 하면 뭐 1등급, 2등급 나올 수는 있겠지. 그래가지고 아 할만하네 해놓고 정시 가서 다 박살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후의 얘기지만 초반에 잘 잡아놔야 됩니다. 기초를. 됐죠? 본다. 515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기초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대요. 어? 동시에. 맞지? 맞나? 근데 이 동시에 곱하라는 말 뜻은 아니에요. 문제에서 4의 배수, 합이 4의 배수였거든? 그러면 일단 4의 배수 나오는 경우부터 해봅시다. 4의 배수에는 어떤 수가 있어요? 4라는 숫자가 있니? 맞죠?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뭐 어떻게 있어요? 1, 3 되고요 2, 2 되고요 3, 1 됩니다. 맞죠? 두 번째, 4의 배수는 8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그건 뭐 돼요? 2, 6 되죠? 자, 통계 확률 파트는 무조건 나열하고 실제로 다 적어보고 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요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적어 나가기 시작하면 중간에 하나씩 빠지거든. 알겠어요? 항상 자기 나름의 순서를 두고 정리해야 돼. 나는 지금 뭐 뭔지 알죠? 1, 2, 3으로 가고 있다, 맞지? 쌤, 이런 거는 더하고 1, 이렇게 합니다. 주사위 4개씩 던지고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알겠니? 혼자 다 꼬여가지고 중간에 막 다 빠져먹고 하는데 그런 거 생기면 안 돼요. 2, 6, 한 뭐 하면 돼요? 3, 5,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4, 그 다음에 6, 2, 몇 개 생겨요? 10이 나오나? 10이 뭐 있죠? 10이 뭐 있어요? 6, 6 밖에 없습니다. 맞죠? 아, 그래서 쌤,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총 몇 가지예요? 9가지. 맞나?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또 있네. 5의 배수. 5의 배수는요? 일단 5라는 게 있죠. 그럼 뭐 돼야 돼요? 1, 4,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 4, 1,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도 됩니다. 맞죠? 네. 맞나? 4, 6, 그 다음에 5, 5, 그 다음에 6, 4. 맞아요. 네. 그럼 얘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7가지 있습니까? 맞나? 문제에서 말해요? 또는 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경우의 수 파트이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도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건 2의 배수, 이건 3의 배수 하면 6의 배수가 여기 끼어들어갈 수도 있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다 빼버려야 된다, 하나씩은. 알겠어요? 지금은 공통이 없죠. 4의 배수와 5의 배수가 겹치지 않아요. 겹치지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게 20의 배수인데 주사위 두 눈 더해서 20을 못 만드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일단 그래서 답은 얼마야 되나? 9 더하기 7에서 얼마? 16 되는 거죠. 됐어요. 2번. 자연수 XYZ에 대하여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5를 만족하는 순서상 XYZ의 값을 구하라.
그냥 봐도 하기 싫은 문제야. 그냥 뭐 하는 거냐 하면 이런 문제는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대. 알겠니? 하나씩 집어넣대. 큰 숫자에다가 숫자를 먼저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야 경우의 수가 적게 나옵니다. 너가 구할게. 됐죠? 여기에 1을 집어넣고 계산한 자연수이기 때문에 1부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쌤 Z가 1인 경우부터 갈게요. 그러면 Z가 1이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내가 이걸 그냥 이렇게 넣자. Z가 1일 때 됐죠? 네. Z가 1일 때는요 이거 3대나 네. 그럼 이거 10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 X 플러스 2Y가 10이 되게 찾아줘야 됩니다. 맞죠? 네. 하나씩 합시다. Y 1 집어넣는 거 이거 두 개 더해서 뭐 돼야 된다? 12. 12 돼야 돼 지금. 맞죠? 네.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 돼야 돼? 10. 맞니? 네. 또 뭐 했죠? 2 하면? 8 이래 되나? 네. 규칙이 있을 거야 분명히. 네. 맞나? 그럼 얘는요? 3 아 6 6 4 2 이래 내려옵니까? 네. 3 4 5 이렇게 됩니까? 네. 해보면 이거 나와요? 네. 맞지?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 이 규칙 따라서 제일 처음과 제일 끝까지고만 개수를 구한다. 알겠지? 알겠어요. 지금은 쌤 다 적어주지만 Z가 2일 경우는 이거 6이거든요. 그럼 이거 9대뻔이지 이거 두개 대해서. 맞나? 그럼 X 플러스 2Y가 9대라고 하면 또 큰 수 여기부터 집어넣는 거야. 뭐 1부터 집어넣으면 이거 9대야 된다며? 그럼 앞에 7대야 되네. 맞나? 근데 얘하고 얘하고 두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얘가 1 늘어나면 얘는 2가 줄어들어요. 맞죠? 이런 거는 요령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풀면서 이해되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쭉 가보면 여기는 3, 1까지 나옵니까? 맞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돼요? Z가 3이 될 수도 있나? 3대면 얼마 돼요? 이거 뭐 돼야 됩니까? 6. 이게 9니까 이거 6 돼야 되나? 네. 그러면 아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2Y는 6이 돼야 돼.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4부터 들어갈 수 있네. 네. 그럼 얘는 2입니까? 더 이상 안 되죠? 네. 3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Z에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Z에 4 집어넣으면 이거 3돼야 됩니까? 네. 아 그래서 Z에 4 집어넣읍시다. Z에 4 집어넣으면 3돼야 되니까 1, 1이가 네. 끝났습니까? 네. 계속 구하세요. 몇 개입니까? 5, 4, 3, 5, 4, 2, 1이가 답 얼마? 12개죠. 이해됩니까? 네. 조금 귀찮죠? 맞지?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만 되면 시간도 줄어들고 계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519번 봅시다.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모두 소수일 때 뭐 하래요? 어, 아닌데 100의 자리 짝수고 10의 자리가 1의 자리가 모두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구하라 했나? 네. 자, 이거는 이제 곱의 법칙이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자, 봅시다. 쌤, 이게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짝수만 된대요. 맞나? 얘는 소수, 얘도 소수만 된다며. 맞죠? 자, 애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 자연수라 하면 썼던 거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숫자에 220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건 뭐만? 100의 자리 숫자의 짝수만 만들어주면 돼. 뭐 있어요? 2, 4, 6, 8. 0은 짝수로 취급하면 안 되죠. 제일 앞자리는 0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몇 개예요? 4개. 됐나? 소수가 들어간대요. 소수는요? 2, 3, 5, 7. 맞니? 그래서 몇 개? 4개. 4개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 얘는 60...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죠. 자 2번은요. 2번은 정리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있으면 죽어야죠. 맞니? 어차피 중복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거 나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제. 알겠니?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애들이 헷갈립니다. 셀 XY랑 YX는 똑같은 항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중복을 날려줘야 되는 생긴 나왔지? 당연히 그런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항상 이렇게 쉽게만 나오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끝이에요.
맞죠? XA, XB, YA, YB, ZA, ZB 맞죠? 결론적으로 3 곱하기 2에서 얼마 나온다? 6, 6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523번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중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근데 이걸 이제 경우로 배운 거야. 경우로. 그때는 표를 그려가지고 막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로 합니다. 잘 보세요. 144는요 선수를 시킬 수 있죠. 선수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아닌데 갑자기 여기까지 2의 4승 아니에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네. 맞나? 네. 자, 이런 나오거든요.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의 약수라는 말은 여 안에서 뽑아내서 만드는 숫자지. 맞아요. 그럼 개수가 어떻게 나올까? 봐. 내 앞에 2가 지금 몇 개 들고 있어요? 네 개. 4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2하고 3하고 짝지어주면 숫자가 되지. 2한 개, 3한 개 줘버리면 6. 6도 약수 맞지? 2 두 개, 3한 개 주면 12. 62도 약수 맞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내가 2가 몇 개 있다? 네 개 있다. 그러면 내가 짝지어줄 수 있는 경우, 2를 꺼낼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개 있어? 다섯 가지입니다. 안 써도 돼요. 2를 안 써도 됩니다. 2를 안 주는 경우, 맞지? 한 개 쓰는 경우, 두 개 쓰는 경우, 세 개 쓰는 경우, 네 개 쓰는 경우. 그래서 책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야. 지수에다가 1을 더하래. 그래서 4 더하기 1. 됩니까? 네. 곱하기. 자, 이제 3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맞나? 동시에 끄집어내서 세트 만들 거잖아. 그러면 3은 지금 몇 개 들고 있죠? 두 개 들고 있어요.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을 안 쓰는 경우, 한 개 쓰는 경우, 두 개 쓰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알겠니? 여기 있는 플러스 1이 뭐야? 안 쓰는 경우죠, 안 쓰는 경우. 개수에다가. 맞지? 그래서 5, 3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근데 아, 이게 144와 이게 지금 책에 하나 빠졌죠. 지금 뒤에 나오는 거 모르겠다마는 약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 밑에 없죠? 약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맞나? 자, 일단 이것만 풀고 그 다음 갑시다. 2번 봐봐. 쌤 2번 144는요 맞지? 또 360은요 둘 다 약수로 공통인 애들 있어. 맞지? 근데 이거의 공통인 약수의 그거를 확대를 보고 공약수를 보고 걔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돼요. 자, 책에서는 안 나오고 교육 과정에서도 없지만 그냥 알아놓으세요. 자, G가 greatest거든요? 발음 틀렸니? 아니, 너무 좋았어요. GCD, common? 하여튼 그게 있어요. 왜? 나 수학을 잘하는 거지? 아, 영화 너무 잘해. 자, 144와 360의 최대 공약수라는 기호를 나타내는 숫자인 편입니다. 알겠어요? 대학 가면 쓸 겁니다. 다 수학과 갈까, 이거? 맞지? 자, 일단, G, 144, 360이다, 맞지? 자, 144와 360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계산해봅시다. 구해야 문제 풀 거 아닙니까, 맞죠? 144와 360. 소인수 그대로 할까요? 그냥 이걸로 할까? 6. 그러면요? 7. 소인수 그대로 합시다. 144는요? 2에 네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360은요? 4, 9, 36이니까 2 제곱, 3 제곱, 2 세 제곱. 네, 거기서 3의 제곱. 2. 이거 나옵니까? 맞나? 최대 공약수는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 최대 공약수는 얼마 돼요? 2의 세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까? 맞나? 따라서 얘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답 뭐하면 돼요?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답 뭐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지금 거기에 없는데요. 거기 없는데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합시다. 약수에 합구하는 문제 있어요. 이거 지금 좋지 마세요. 됐나? 약수에 합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약수에 합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시켰을 때 됐니? 네. 집중해. 어떤 수 소인수분해 시켰을 때 적지 말하니까. 아 그만 좋아. 그럼 뭡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네. 그래놓고 뒤에 가서 딴 소리하고. 약수의 합 어떻게 구합니까? 너 다 할 줄 압니까? 144 약수 합 다 더해봐. 얼마나 와? 압니까? 약수의 합은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지금 설명해 준다고요. 약수의 합 일단 공식만 먼저 언급하면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됐나? 그러면 이거 약수의 개수는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 얘 1 더하고 얘 1 더하고 얘 1 더한 다음에 다 곱해버리면 돼. 맞지? 약수의 합은요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 상태의 숫자에서 얘 약수의 합은 자 쌤이 일반적으로 내가 0승하면 뭐 한다 했어? 지수가 0승이면 뭐라 했어? 1 얘기했었죠?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쌤이 그대로 적겠습니다. 어디까지 간다? A가 안 쓰는 거 A를 한 개 쓰는 거 A를 두 개 쓰는 거 해서 어디까지 A를 M개 쓰는 거 자 내가 왜 그런지 이제 말로 설명해 줄 거야. 곱하기 B를 안 쓰는 거 B를 한 개 쓰는 거 B를 두 개 쓰는 거 해서 B가 M개 쓰는 거 곱하기 또 C를 안 쓰는 거 더하기 C를 한 개 쓰는 거 해서 똑같이 해서 C를 L개 쓰는 거 이거 다 곱하면 약수의 합이에요. 자 지금 얘를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144의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겠다고 지금. 그러면 144는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로 쌤 예로 들어준다면 144는 어떻게 돼요? 소인수분해 얼마나 하지? 2의 4 2의 4죠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럼 144의 약수의 합은요 자 2를 안 쓴 걸 보고 뭐라 불러요? 1 1 2를 한 개 쓴 거 2를 두 개 쓴 거 2를 세 개 쓴 거 2를 네 개까지 쓸 수 있죠. 맞지? 그 다음에 뭐? 1 더하기 3 한 개 3 두 개 이렇게 계산하면 끝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계산해 봅시다. 약수라는 거는요 어차피 소인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 나와? 얘랑 얘랑 곱하면 1랑 1랑 곱하면 이거 전부 다 약수 맞지? 네. 2랑 3, 2랑 1랑 곱하면 2, 6, 18 이 전부 다 144 약수예요. 그러니까 그 약수들을 내가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 시켜놓은 겁니다. 실제로 2 있는 건 앞으로 묶어놓고 3 있는 건 뒤로 묶어놓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딴 식으로 나왔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 정리하면 식 어떻게 나와요? 이거 16이가 8이가 24가 맞나? 28 30, 31, 곱하기, 9, 10, 13. 계산하면 약수의 합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다 더해보면, 그 약수를 다 더하면 저런 수가 나온다. 근데 이게 언급도 하거든요? 지금 빠져있거든요? 맞죠? 이해됩니까? 따로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됐나? 자, 그럼 동영상 보고 적으세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지. 아니요. 안 공부해요. 궁금하지 않은 건가? 527번 봅시다. 527번 문제에서 길로 가는 경우입니다. 일단 생각해봐. 내가 또는 나왔어. 입구 약수터 또는 입구 심터로 해서 정상으로 가는 경우지. 그러면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입구에서 약수터 갔다가 어디로 간다? 정상으로 가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요? 입구에서 쉼터로 갔다가 정상으로 가는 경우. 맞아요? 자, 근데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이게 또는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를 둘이 결론은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된다. 단, 근데 입구에서 약수터로 가고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가는 경우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 안에서는 곱해주고 그 각각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들끼리 마지막에 뭐한다? 더한다는 거죠. 입구에서 약수터로 가는 게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가는 경우 세 가지에서 6이죠. 그 다음에 입구에서 심터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얘는 두 가지에서 몇 가지? 네 가지.
따라서 6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10.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됩니까? 그 다음. 그 다음 뭡니다. 자, 곰의 법칙에 활용한 건 이랬는데요.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입니다. 자, 중학교 때 가정 내용이니까 지금은 어렵지 않은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지금부터 헷갈린다 하면 공부 다시 좀 해야 돼요. 됐니? 이 뒤에 나오는 게 어렵단 말이야. 이제 너가 흔히 얘기하는 처음 배울 때는. 하고 나면 별거 없네 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는요, 애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수업 풀이 다 들으면요, 풀이가 이해가 다 돼버려, 애들이. 볼 때 모르지. 수업 들으면, 아, 별거 없네 하고 넘어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별거 없는 건데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또 모릅니다.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영역 A, B, C, D를 서로 다른 4개의 색을 사용하여 칠하는 겁니다.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걸 색칠한다. 이 말은 내가 요 종이에다가 페인트칠을 한대. 됐나? 근데 내가 이 페인트 칠하는데 요 선이 다 보이게 칠하라 이 말이야. 알겠니? 알겠어.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A, B, C, D에 네 가지 색이 있다 맞지? 그럼 여기에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 네 가지. 네 가지. 맞나? 그럼 여기에는요? 세 가지입니다. 얘하고 똑같은 색 칠해버리면 너는 이런 색 칠해가지고 선 안 보이겠지? 페인트 칠해보면 쭉 붙어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영역을 구분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세 가지밖에 못 들어가. 왜? 얘하고는 똑같은 색 못 칠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요? 두 가지입니다. 얘랑 얘랑하고는 다른 거 골라야 되거든. 얘는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니에요. 왜? 얘는 얘랑 똑같아도 상관은 없어. 문제가 영역을 구분만 하면 돼. 맞죠? 그래서 얘는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얼마 나와요? 48 나오겠죠. 됩니까? 네. 됐어요? 자, 별표 치세요. 내신 유형의 실제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아니, 우리 중학교 때? 하나, 하나. 만들었죠. 그럴 때는 얼마 만들어라. 이제는요, 암산입니다. 자, 뭐 당연히 뭘 아니까 암산하겠죠. 그 아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거고. 자, 봅니다. 아까 쌤이 약수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 내가 2를 몇 개 들고 있어? 4개 들고 있어. 근데 2를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두 개 내도 되고 맞나? 똑같이 계산해서 2 대신에 내가 10원짜리 몇 개 들고 있어? 3개. 어, 야, 100원짜리 3개 들고 있나? 네. 맞나? 그럼 100원짜리 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두 개 내도 되고 세 개 내도 돼. 맞나? 그럼 내가 1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4가지. 쌤, 50원짜리 3개 들고 있어요. 그럼 5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죠? 네 가지. 네 가지입니다. 왜? 안 낼 수도 있으니까. 10원짜리 몇 개 들고 있어요? 세 가지. 두 개 있어?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맞나? 맞지? 그래서 답 적으면 틀립니다. 왜? 문제에서 영어는 제외 안 됐어요. 내가 셋 다 안 내는 경우도 이 안에 포함되버렸거든요. 맞지? 그래서 그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1을 빼줘야 돼요. 됩니까?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48에 1 빼니까 얼마 나와요? 47.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애들이 하지. 중학교 2학년 때는 왜 이렇게 안 알려줬어요? 그때는 알려줘도 이해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보다 가격을 정하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1000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맞아. 알겠니? 자, 왜냐하면 이게 요령을 알고 풀면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 세례라 하면요 47개 나온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거 다 적으면 너는 시험 문제 미십탁하고 안 하잖아. 맞지? 자, 근데 문제는요 내가 별표 치라 했죠. 그 별표의 내용은 1번도 되지만 2번에 대한 해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번 안에다가 다시 별표 한 번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동전으로 내릴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내가 동전을 내는 경우에 따라서 경우로 나타냈는데 쌤 금액의 수는 뭔 말인데요? 잘 봐. 내가 예를 해볼게요. 자, 쌤 100원짜리 한 개 쓰고요. 100원짜리 두 개 쓰고요. 10원짜리 한 개 쓰면 얼마 나와요? 210. 210원입니까? 근데 쌤 100원짜리 한 개 쓰고 50원짜리 두 개 쓰고 10원짜리 한 개 쓰면 얼마 나와요? 210. 210원. 근데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라고 우리는 계산했었지. 네. 뭐 동전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동전을 내서 만들 수 있는 돈의 개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210원, 여기 210원은 우리는 뭐로 통일할 때? 하나로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 공통으로 날아가는 부분 뭐 해줘야 돼? 다 날려버려야죠. 맞나? 그러면 실제로는 뭐하라? 다 풀어란 말이네. 맞죠? 준 돈 쫙 막아내고 이렇게 쫙 찍어서 똑같은 돈 있으면 없애고 날리면 남는 거겠지. 맞지? 근데 그렇게 풀겠니? 안 풀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 겹쳐지지 않도록 내가 돈을 바꿔버립니다. 봐보세요. 항상 기준은 중요한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100원짜리는 몇 개 있어? 3개. 맞나? 맞지? 자, 50원짜리 몇 개 있어? 3개. 자, 50원짜리 3개로 1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야. 10원짜리 2개로 5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그러면 얘를 갖고 암만 조합해봤자 어차피 겹쳐지진 않아. 그러면 겹쳐지는 거는 뭐 때문이야 지금? 50원이 몇 개라서? 3개라서. 맞나? 그러면 100원짜리 3개를요 환전해 보는 거야. 어차피 금액만 만들면 되잖아. 경우 말고, 동전을 낼 수 있는 경우 말고, 내가 100원짜리 3개 했는데 이걸로 이래 내니까 이것도 210원, 이렇게 내니까 이것도 210원, 에이 하니까 뭐하는 거야? 어차피 얘 때문에 걸리는 거지. 그럼 얘 때문에 걸리니까 전부 다 50원짜리를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야. 뭐 100원짜리 3개 들고 와가지고 야한테 50원짜리 리스크를 바꿔왔어. 그럼 이제 내가 50원짜리 몇 개 되는 거야? 9개. 6개, 3개니까. 맞지? 그러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변화가 생겨 안 생겨? 금액은 변화가 없죠? 맞나? 그리고 250원 내면 쌤 그럼 여기 내 마음대로 쪼갠 거 아니에요? 하는데 250원은 여기서 만든 거나 여기서 만든 거나 어차피 똑같은 케이스잖아. 그럼 하나는 중복되거든? 맞잖아 쌤. 나는 요 바꾼 300원 안에서 10원짜리 6개 있지? 한 개 빼고 이런 냈어. 그럼 애들이 뭘 하겠지? 쌤 그 250원은 원래 없던 거잖아. 근데 앞에서 250원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 두 개로. 맞지? 100원짜리 두 개랑 50원짜리 내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잖아. 어차피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날릴 거랬단 말이야. 그걸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날릴 거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환전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환전시켰다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네 말이야. 그러면 내가 50원짜리 몇 개 들고 있는 거야? 9개. 10원짜리 몇 개 들고 있어? 이렇게 내버리면 동전이 겹치지는 게 하나도 안 오죠. 돈은 똑같잖아 내가 들고 있는 돈은. 따라서 얘를 100원짜리 3개를 뭐로 바꿔버리는 거야? 50원짜리 6개로 바꿔버리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가 바뀌어버립니다. 문제는 뭘로 바뀌어버려요? 50원짜리 몇 개? 9개와 10원짜리 몇 개로 바뀌어버려요? 2개가 되는 거죠. 맞나? 그러면 이제 끝났네. 여기서 동전 겹치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나는 애초에 아까 1번처럼 풀면 되는 거야. 낼 수 있는 경우만 계산해주면 되죠. 맞지? 그러면 50원짜리 몇 개 있으니까? 9개 있으니까 총 얼마? 10가지 경우가 생길 거고, 10원짜리 2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긴다? 3가지. 그럼 얼마 돼? 30. 단 빼줘야 되죠. 왜? 영어는 제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은 얼마 돼? 29. 됩니까? 됐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가르치지.